년이 이게 감히 누굴? 아! 년이 오혜원, 너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! 걔 어떻게 됐냐고요? 재판 언제래요? 예? 아휴, 급해 죽겠구만. 우린 이 사장 쪽 식구라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. 나가라고. 아, 저 경찰서에서 봤잖아요. 내가 어떻게든 합의 받아낼게요. 도와준다고요.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봐요. 지금 그런 얘기 할 새 없고 나 지금 병원 가봐야 되니까. 아니 저기 아줌마! 아줌마! 빨리 서둘러, 빨리. 근데 이사장님,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똥보! 보호자 동의가... 아무나 사인하라고 해, 어? 피붙이든 누구든 아무나, 어? 그게...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. 차은동 씨 말고는. 차은동이면... 네가 구속시킨 그 애 아니야? 등록자라도 그 아이 동의 없이는 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 아이고, 이걸 어쩌냐. 네가 걔 집어 쳐넣어서 도끼가 오를 대로 올랐을 텐데 걔가 수술동의서에 사인하겠어? 더구나 자기 아버지 사고 밝힌다고 혈안이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. 어떻게든 받아내야 돼. 강태인 아버지 살려야 우리가 산다고. 어떻게든 제가 설득해보겠습니다. 오 교수, 자네만 믿는다. 우리 딸 생일 축하해. 얼른 먹어. 미역국이랑 너 좋아하는 김치 부침개 했어. 야, 죽여준다. 그래야 아빠가 마음을 놓지. 울지 마. 울지 마. 자책하지도 말고. 그 사람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마.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야. 은동아, 세상 누가 뭐래도 기죽지 말고 살아. 아빠가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. 아빠!
3978 차은동 접견. 아저씨. 나 기억해요? 병원에서. 우리 아빠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아버님이 참 그쪽을 많이 아끼셨나 보네요. 깨났어요? 아빠가 나 찾아요? 아빠 나 좀 볼 수 있게 해줘요. 차만종 씨, 뇌사판정위원회 의뢰 결과 뇌로 가는 혈류와 뇌파가 손실된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뇌간 기능이 저기요.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두 차례 확인해. 오늘 시각 13시 25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최종 뇌사 판정이 내려졌어요. 뇌관 기능 없고 생명 연장 장치 붙이는 거 의미 없어요. 기기 때문에 사망이란 뜻이에요. 누구 맘대로? 진정해요. 뇌사 판정서 보기 원하면. 아니야. 우리 아빠 나 없이 그럴 리가 없어. 아니야. 봐요. 아버님이 남기신 거예요.